한번 연습 삼아 해볼까요? 아,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그래서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우리가 지금은 달팽이를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 달팽이를 많이 봤던 걸,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를 기억하면서 달팽이로 어떤 달팽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이렇게 기억하는 달팽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달팽이가 있는지 생각나시나요? 어떤 달팽이 있었죠? 중량한 달팽이. 자,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지나간 달팽이, 지나간 달팽이. 네, 이렇게 있었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 따로 있고 빈 껍데기 따로 있고 이게 뭐예요? 집 달팽이처럼, 달팽이처럼 이렇게 속살만 있는 집 나간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달팽이 만들었어요? 뒤집어진 달팽이. 백기태 거예요. 자,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가위. 무슨 달팽이요? 집 나간 달팽이 아니야? 요게 집은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집 없는 달팽이. 요거는 집 나간 달팽이. 이거는 집이 아예 없는 달팽이. 집 나간 달팽이, 집 나간 달팽이. 네, 집 나간 달팽이도 있어요. 자, 그 옆에 또 달팽이가 있대요.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보자기. 네, 이거는 짚어진 달팽이. 집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집이 누가 밟고 퍼졌어. 누가 밟고 지나갔어. 그래서 짝으로 들어가지고 집이 퍼져버린 거.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자, 그 옆에 또 달팽이 있대요.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진 달팽이, 뒤집어진 달팽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갈라져 까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자,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달팽이가 있는가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지금은 이제 달팽이를 볼 수 없는데 수업을 이렇게 뭐 연령층이 다양한데 여러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면은 옛날 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는 손님들이 어르신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조금 더 같이 호흡할 때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꼭 한 번쯤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자, 그 옆에 또 달팽이 지나가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집 나간 달팽이, 집 나간 달팽이. 자, 그 옆에 또 달팽이가 많이 있어요.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집 나간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뭐라 그랬죠? 민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집이 없으니까 노숙자. 이렇게 노숙자, 노숙자, 노숙자.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보자기. 짚어진 달팽이, 짚어진 달팽이. 네. 자, 그 옆에 마지막 한 마리가 또 있네요. 주먹가위보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될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뒤집어진 달팽이. 요거를 이렇게 막 뒤집어진 달팽이. 이렇게 막 꼬물꼬물 막 해줘야 돼요. 뒤집어진 달팽이, 뒤집어진 달팽이.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운동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제는 손을 활용하는